안녕하세요. 제니퍼 목사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한 영적 여정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일명 산상수훈의 서두입니다. 복이 있나니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름하여 한국어로는 팔복, 영어로는 blessed, happy를 뜻하는 라틴어 beatus에서 기원한 beatitudes라는 단어를 써서 the eight beatitudes입니다. 참고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에서 12절을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천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복이 있나니에 뒤따르는 내용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란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거기서 이 땅에서 다못 받은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뵈며 그의 아들이라 불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은 이러한 천국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세상에서 제일 부자랄지라도 천국에 가서 이 복된 삶을 누릴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수 있을까요? 이 맥락에서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의롭게 하시려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새 피조물로서 천국에 가서 세상이 이해하고 추구하는 번영과는 다른 참복을 누리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은 실존합니다. 때문에 실제로 유업으로 받고 누릴 수 있습니다. 단한 가지, 그것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우리는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눈에 그것을 받을 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기 가장 힘들 것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하는데 팔복은 가난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소유를 가벼이 여기거나 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온갖 세상적 관심, 우선시하는 것들, 염려, 열망 등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의 왕좌는커녕 그를 위한 작은 자리조차 우리 안에 있으니 만무합니다. 그분이 주실 영적 부요함, 그 극치인 천국을 바라지도 않을 것은 물론 소유도 할수 없게 됩니다. 의로움과 청결의 가치를 알지도 그것을 위해 힘쓰지도 않습니다. 소수를 제외한 모두가 가는 세상의 길로 따라갑니다. 반대로 가난한 심령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자기 것이 되어 잃어진 영혼을 애통으로, 온유함으로, 긍휼로 섬기게 됩니다. 그저 누구나 와도 잘 지내기 위함이 아닌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영적으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 결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더 목말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아주 진지해서 의를 저버리는 세상 세력과 타협하느니 핍박과 고난받기를 택합니다. 이미 천국을 얻은 영적 부호답게 말입니다. 이제 성경 역사를 통해 유구히 흘러온 복이 있음을 논한 말씀들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두 번째, 모압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라고 부른 점쟁이 발람 앞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복.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세 번째, 발람의 이스라엘 자손 축복. 민수기 24장 5에서 9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쓰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네 번째,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성취하심으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 시편 2편 10에서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섯 번째, 보라 자손의 시. 시편 84편 4에서 7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여섯 번째, 공동체 애가 중에도 흐르는 복된 백성의 인정. 시편 89편 15절. 즐겁게 소리칠지라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일곱 번째, 하나님 안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율법. 시편 119편 1절 2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덟 번째, 지혜의 시에서의 복됨.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홉 번째,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들의 복됨.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열 번째,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열한 번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열두 번째, 인자가 천사와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열세 번째, 단지 믿음으로 은혜로이 주어지는 복. 로마서 4장 6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열네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아까움이라. 열다섯 번째, 마지막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안의 복에 대한 강한 확신 가지면 분명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서 힘이 나고 좋은 변화들도 생길 것이라 믿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